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우리 집이 완전히 정글이 돼버렸어요. 아유, 오늘 좀일좀 할끈 하겠습니다.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어떻게 풀을 비워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질경이하고 냉이가 이렇게 많이 쑥하고, 어휴, 쑥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아휴, 쑥이. 쑥이 쑥쑥 큰다 하더니 진짜 이렇게 쑥이 많이 커가지고 아이고 풀을 아침 내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뜯었는데 아주 끝도 가도 없이 납니다 아주. 냉이가 어쩜 이렇게 많이 났을까. 우리 집에 냉이가 없어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머루가 이렇게 산머루인데 저쪽 거는 죽었고 이쪽에 다시 살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뻗어 오르게 생겼네. 나무가 머루가 엄청 많이 알렸어요. 그 나무를 어떻게 재야 되겠는데? 이상한 나무가 하나 살아가지고. 이거 지금 해바라기를 물을 묻혀가지고 해다가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어. 카메라 물 묻었다. 카메라 물 싸버렸다. 앞에다가 옮겨요. 해바라기 앞뒤로 옮겨.
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해바라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해바라기도 그렇게 많이 심어졌는데 해바라기가 싹 이렇게 안 나네. 일단 또 날지 모르니까 이제 너무 싹이 나나. 제가 지금 수국이 너무 배가지고 삽목을 해놨거든요. 아이고. 지금 집이 너무 많이 우거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이고, 나리꽃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키가 벌써 한 1m는 안 되지만 엄청나게 자랐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화단에 뭐 심어. 원래 여기가 저기 밭인데 내니꽃이 이렇게 많이 펴버렸어요. 우리 나리들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민들레 꽃 작업을 좀 해야 돼요. 민들레를 저번에 이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씨가 날리기 전에 이렇게 뿌리를 미안한데, 어차. 잔디를, 아이고, 잔디를 한번 펴줘야 되는데, 잔디를 하나도 한번 남겨줘가지고, 이렇게 쑥이 중간중간에, 잔디를 기를 때도 신경이 너무 많았어요. 풀이 이렇게 물성해가지고 지금 아침 내내 지금 뽑고 수술을 다 심어놨는데도 지금 해바라기를 이쪽에 옮겼습니다. 해바라기 옮겼고요. 해바라기는 어차피 우리 새들의 먹이에 다 그래서 옥수수를 일단 심어놨는데 옥수수를 이렇게 모종을 부어가지고 다 겨울 식량이에요. 식물들이 된다. 새들. 근데 옥수수는 실제로 먹이가 알갱이가 굳고 그래서 금방 먹어 없애버려서 수수를 심으니까 그해 될 때까지 먹더라고요. 새들이. 그래서 지금 해바라기 하나, 지금 몇 그루 옮겼나? 둘, 셋. 또 어떤 겼지? 네 개. 해바라기. 여기다 마당을 잔디를 심어놨는데 잔디를 다 파고 이렇게 지금 옥수수를 이건 옥수수가 작년 게 낫나 봐요. 너무 신기하다. 물 줄 때 얘네들을 잘 보고 줘야 되는데 아이고 쑥이 이렇게 오면 우리는 많이 나지. 쑥도 씨앗이 떨어졌나. 우리 목단이 저번에 이거 정원 관리하다가 제가 꺾어버려가지고 새순이 나니까 올해는 꽃이 안 필 것 같아요. 아우 이 쓴박이들은 지금 엄청나게 나요. 이렇게 좀 잘라주면은 다음에 또 기르니까 계속 잘라줘야 돼. 아침 내내 이거 풀 작업한 걸 좀 보세요. 아휴 진짜
뽑아다 뽑아도 이 풀이 계속 나요. 이거는 체리나무인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철쭉을 이거 저기 칼로 해야 되는데 나서로 그냥 징그등징그등 다 뺐습니다. 원래 이렇게 꼬치 치고 나면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아이고 정신 하나도 없어서 그냥 막 대충 풀을 막 좆뜯어가지고. 올해 작약은 이것도 작약이 요즘에 굉장히 예쁘게 무란보다도 더 예쁘게 요즘에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걸 하나 심어봤어요. 수국이 지금 이제 싹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이구나. 작년에 꽃은 이제 작년이구나. 작년? 작년에 이 수국을 아나벨라, 뭐, 이 종류별로 다 이렇게 심었는데, 얘는 지금 아직 안 올라오는지 올라오는지, 올라오나? 살았다. 얘는 그, 올 때부터 이렇게 잘 피고 그러더니 굉장히 얘는 무성하게 자랐어요. 꽃대에서 오늘 아침에 잘라줬거든요. 얘는 잘필것 같고, 지금 여기가 한 폭에 5만 원씩 거의 100만 원치를 사다 심었는데, 살지 죽을지 운명에 맡겨야 돼. 지금 얘도 지금 살았고, 얘도 살았고, 얘도 살았고, 얘도 살았고. 근데 풀이 막 너무 지금 얘는 아직 올라오지 않는 거 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얘도 살았고. 장미도 다 베줬는데 이제 올라옵니다. 지금 이제 장미들이 그 빨갛게 피는 그 장미 있죠, 줄장미 너무 예쁜 건데 그거 하고 목련꽃도 다잘 살아가지고 피고 장미도 그때 얘는 재재작년에 했는데 얘네들은 워낙 벌레들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장미가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미꽃이 벌레가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장미 봉오리가 벌써 맺히면 벌써 애들이 봉오리를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꽃이 피면 다 땡땡이 무늬로. 아이고. 에메랄드 그린은 아주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이렇게 쑥이 잔디 속에 엄청 박혀가지고 꼽지는 못하고 그냥 낫으로 잔디를 올해는 잔디 깎기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제가 잔디를 깎지 않고 이 백과식물들을 귀찮게 계속 베주면 또 나오고 베주면 이 백과식물들은 이 생장점이 이 밑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잘라주면 또 금세 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해서 저는 아예 잔디를 한 번도 안 잘라버리니까 그 자세대로 그대로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 다 꽃이 심어야 되는데, 모종해야 되는데, 이거 풀다 베야 되는데, 언제 다 해야 되나, 이거. 아이고, 풀은 왜 이렇게 잘 자란지 모르겠어요. 식물들보다 풀이 더잘 자라니까. 일단 한 번만 깎아놓고. 꽃이 모종이 옮기고 심을 때가 다 됐는데 풀을 다 매줘야 되는데 파밭도 그냥 풀이 엄청 작년에 복숭아가 여기에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여기가 야생화를 막또 심어놨더니 야생화가 아 민들레가 니네들 여기 있어가지고 꽃 피면은지 완전히 죽었다 이거 씨가 이렇게 또 날라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은 창포꽃이 노랗게 이렇게 피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잘 자랐어. 아이고, 일단 카메라를 좀 끄고 작업을 좀 해야지.